알제리와 모로코의 대립 관계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묶었습니다. 서론, 알제리와 모로코 대립의 역사, 그리고 독립 당시 상황과 모래 전쟁, 서사하라 문제, 마지막으로 현대의 문제를 살펴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알제리와 모로코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한 국가이며 프랑스로부터 지배를 받았고 다수의 베르베르인들이 거주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최근의 사건들과 같이 서로에게 대립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외교관계 회복은 에너지 대란의 일책이 될 수 있으며 함께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기구의 협력과 발전에 영향을 미쳐서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이유와 전개 과정을 비롯한 사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알제리와 모로코의 갈등에 대한 역사와 현재의 대립 현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알제리와 모로코의 대립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진행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로코와 알제리는 1956년, 1966년 차례로 독립을 합니다. 이후 알제리 독립 직후에 모래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1973년 알제리는 모로코와 대립 중인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의 전신인 폴리사리오의 결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75년부터 76년까지 알제리는 자국내 틴드프 지역에서 서사하라 난민 캠프가 설립되도록 지원합니다. 2022년 모로코와 이스라엘 수교 과정에서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인정받으면서 알제리와 모로코는 대립하게 됩니다. 2021년에는 스마트폰 스파이웨어를 사용하여 적대 세력 추적 조사를 한 것이 밝혀진 페가수스 사건에서 모로코가 알제리 측 인사들을 사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또 한 번 대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제리 카빌리 지역 산골에서는 모로코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며 알제리는 거듭된 적대 행위를 이유로 모로코와의 외교 단절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스페인이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영유권을 인정하며 또다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대립관계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독립 당시 상황과 모래전쟁입니다. 두 국가의 독립 이전 관계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접한 국가로서 공통적으로 프랑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저항했다는 점, 그리고 알제리 정부 출범 직후에 알제리 정부의 요직에 모로코 출신 인물들이 등용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적대 관계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국가 모두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저항하였지만 그들의 독립 당시 모습은 달랐습니다. 모로코의 경우 국왕 무함마드 5세의 주도로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프랑스로 인하여 폐위당하고 망명하였지만 귀국 이후에 독립 협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알제리의 경우 8년에 걸친 알제리 전쟁과 에비앙 협정을 통해서 힘겹게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알제리 독립 이후에 모래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모래전쟁의 실질적인 충돌은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왼쪽 지도에 3번의 나타나 있는 틴두프 지역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한 전쟁이었습니다. 틴두프 지역은 이전부터 소유가 불분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경계가 명확해진 것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 이후인데 당시 프랑스도 철, 망간과 같은 자원이 발견되고 나서야 국경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알제리가 독립을 하자 모로코는 틴두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1963년 9월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인 국지전으로 시작된 전쟁은 10월에는 전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신화된 장비를 가지고 있던 모로코는 선제 공격을 감행하며 하시베이다와 틴주브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모로코에 대항한 알제리 전쟁은 국제적으로 많은 동의를 얻었고 이집트는 알제리에 군사와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모로코는 미국이 원조 요청을 하였지만 냉전으로 인하여 전쟁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한 미국은 원조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후 평화 협상을 시도하였지만 모로코에 의해 결렬되었습니다. 알제리는 하시베이다와 틴주브를 탈환하게 됩니다. 이에 모로코는 두 지역을 재탈환하고자 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알제리는 이어서 이후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혁명에 승리하며 자신들과 동질감을 느낀 쿠바가 파견한 쿠바군이 알제리의 지원을 위해 알제리에 도착합니다. 알제리군은 대규모 반격을 계획했지만 평화협상을 위해 공격을 중지하게 됩니다. 모로코 역시 알제리 동맹군의 추가적인 개입을 우려하여 공격을 중지하게 되고 마침내 휴전하게 됩니다. 1964년 2월 양국은 아프리카 단결기구의 중재 아래 공식적인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모로코는 1992년에서야 해당 국경을 인정하고 비준하였습니다. 모래전쟁은 두 국가의 첫 충돌이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대립관계의 시작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이후 알제리는 지속적으로 서사하라 문제의 폴리사리오를 지원하게 됩니다. 표면적 이유로는 자국 내 탈식민지화 정책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모로코를 경계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이유는 1992년까지 모로코가 국경을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긴장상태가 유지되었을 것이고 폴리사리오의 규모가 확대된다면 모로코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로코의 인적, 물적 투자도 분산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로코의 국력과 발전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서사하라 문제입니다. 서사하라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모로코와 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 사이의 영토 분쟁 혹은 독립전쟁입니다. 서사하라 지역의 대부분의 면적은 모로코가 점령 및 통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알제리가 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의 전신인 폴리사리오를 결선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모로코와 알제리의 대립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서사하라 문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사하라는 베를린 협정을 통해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던 지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탈식민지화에 휩싸였고 모로코는 서사하라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관성을 주장하였습니다. 1973년 사하라위인들은 알제리 지원을 받으면서 폴리사리오 전선을 결성하였습니다. 모로코는 녹색 인권을 통해 스페인에게 서사하라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혼란스러웠던 스페인은 마드리드 협정을 통해 모로코 2대 모리타니 1의 비율로 서사하라 영토를 분할 통치하는 협정에 서명하게 됩니다. 폴리사리오는 이에 반대하며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모로코는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을 공격하며 서사하라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 사이에 그 밑에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알제리가 국경 인근 틴두프에 사하라 난민 캠프를 설립하고 폴리사리오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991년 서사하라 문제는 유엔에서 국민투표를 제안하면서 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표는 양측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2020년도까지도 휴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20년 11월 휴전이 파기되면서 현재도 무력 충돌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과 모로코 수교의 대가로 서사하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알제리와 폴리사리오는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또 중립을 지키던 스페인의 경우에도 모로코의 자치계획을 인정하면서 알제리와 폴리사리오가 반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알제리는 폴리사리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제리는 공식 발표 및 타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서사하라 문제를 언급 중입니다. 서사하라 문제는 탈식민지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행동은 식민지배이며 국제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제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는 아래 표와 같이 서사하라와 틴드포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알제리가 폴리사리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본 외교정책인 탈식민지화 정책에도 이런 유사성으로 인해 더 문제를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현대의 문제들입니다. 현대의 문제들은 알제리 대사관의 알제리 대외정책들 중 모로코 관련 이슈들을 추려왔습니다. 2021년 9월 알제리는 모로코와 영공 국경을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10월 카빈니 지역 산불 용의단체의 배후에 모로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1월에는 알제리인 트럭 운전수가 김정 완충 시대에서 폭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범인이 모로코임을 주장했습니다. 유엔의 조사 결과 완충 시대임은 확인되었지만 범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모로코의 친이스라엘 외교에 대해 시온주의 단체가 아랍 국가를 이용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2월에는 모로코와 이스라엘의 군사동맹에 대해 양국의 팽창주의적 기조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알제리 국민과 더욱 멀어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올 2월에는 알제리 대통령과 군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향간의 정보에 대해 모로코가 전파한 거짓 정보임을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는 유엔 고위급 인권위원회에서 모로코가 알제리의 원한을 가지고 적대 행위를 진행 중이라며 모로코의 만행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스페인이 모로코의 서사하라 지역 자치권 부여를 인정한 것에 대해 대사를 소환하였습니다. 4월에는 11월에 있던 트럭 운전수 사망 사건에 대해 국제인도법 위반이며 모로코의 팽창주의적 행동이라며 유엔 개입의 필요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는 모로코가 테러 단체 척결을 위해 연 회의에서 서사하라 분쟁을 논한 것에 대해 규탄하였습니다. 알제리 측이 자료만 가져오긴 하였지만 이처럼 양국은 외교 단절을 선언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립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알제리와 모로코의 오랜 대립의 역사를 독립 당시 상황과 모래전쟁, 서사하라 분쟁, 현대의 사건들로 나눠 살펴보았습니다. 양국의 대립은 모래전쟁을 시작으로 서사하라 문제가 기저에 깔린 채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대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사하라는 모로코에게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이며 막대한 양의 인광석 생산지이며 많은 인프라가 투입된 만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알제리의 경우에도 폴리사리오 지원의 유면적 이후에 모로코를 경계하기 위함도 있을 것이라는 점과 스페인, 미국, 이스라엘 등 각국의 이익이 맞물리며 해결에 대한 예측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모로코 자료 미비를 비롯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추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며 더욱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